안녕하세요. 마중훈입니다. 그림 그리려고요. 뭐 요즘 그뭐 히말라야 로체봉 뭐그 그린다고 별 재미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리지 않던 거라서 그런지 조금 낯설고 그 맛이 안 나고 좀 그러네요. 오늘 뭐 최종으로 한 장만 하고 한 점만 하고 다른 거 그려야 되겠어요. 저 그림 좀 틀을 좀 바꿔서 이게 좀 그런데 지금 숙제가 하나 또 있단 말이고 이제 한 50점, 52점 행필 문인화 그거 해야 되잖아요. 지금 쉬운 두 점, 100점 중에서 쉬운 두점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그 남보기에 막그막 날린다 너무 막 그리는구나 이제 할 만큼 그렇게 보일 만큼 마구잡이를 좀 50개 금방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 원터치 형식으로 문인화로 뭐 화조 같은 거랄지 이런 거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그 오늘 그 로체봉 꼭대기에 그빛 받아서 새벽에 빨갛게 이렇게 노을진 이제 그런 거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지금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지금 올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이거 그림이 무슨 완성작이라기보다 작품이라기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연구해 보는 거예요. 과정이죠, 과정.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쭉 지켜보시는 분들도 이게 하여튼 이렇게 봉우리에 비치는 거. 지난번에는 그 또 노란 산, 노랗게 노란 그 노을이 비치는 그런 걸 그렸는데 오늘 이제 빨갛게 좀 한번 정력적으로 해본다는 게 이렇게 돼. 하여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환기가 여기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로 그 히말라야 산은 좀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그리던 거 하고 다른 건 이제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함께 지켜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원도 해주셔서 고맙고. 자, 건강들 하세요. 예. 끝내겠습니다.